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어의 명사의 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에 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와닿진 않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는 한국어에서의 명사 혹은 영어에서의 명사는 그냥 명사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어의 명사는 성이 있어요. 성이. 모든 명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하나 등장하면 그 뒤에 이름표를 딱 보면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 써 있다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명사의 그룹이 있어요. 명사가 집회를 열었어요. 명사가 3천 개의 명사가 모였어. 그래서 갑자기 호루라기를 휙 불더니 야, 좌우로 정렬. 그러더니 남성팀은 이쪽으로, 여성팀은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명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사불란하게 남성팀은 이쪽으로 쫙 모이고요. 여성팀은 이쪽으로 쫙 모인다고요. 요 안에 1500개, 1500개의 명사가 있다고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명사만 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명사가 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사에 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라는 명사가 있어. 아버지라는 명사에 성이 있다면 이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당연히 남성이겠죠. 자, 파드레라고 합니다. 파드레. 남성이야. 그러면 마드레는 뭘까요? 마드레는 당연히 여성 명사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이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우리가 당연히 이거 성이 있다고 하면 남성이겠네, 여성이겠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엉뚱한 책이라는 명사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책이라는 그 형태와 이 용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림짐작으로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배워야 아는 거예요. 얘는 남성입니다. 남성.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 이 파랑이 뭐 남성이고 빨강이 여성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성은 파란색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libro, 책은 남성이구나.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여성도 한번 보죠. 여성. 까사. 까사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또 여성입니다. 아, 여성스럽게 생긴 집은 여성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집이야? 그럼 무조건 여성이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뭐 하려 그래요? 명사 성 나눠서 뭐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용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명사를 꾸밀 때 성을 구분해서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아야지 형용사를 거기에 맞게 붙여주지. 예? 이거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애초에 이 형용사에 뭐 성수가 있고 네 가지로 변형하고 뭐 이 모든 것의 이 원죄라고 할까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명사가 쓸데없이 남성, 여성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 이 모든 고민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이 형사 변형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의 성수 문제, 성수를 배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명사에 성이 있더라. 그것도 성이 있을 법한 파드레 마드레에만 성이 있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리브로 까사 같은 엉뚱한 단어도 다 성이 있더라. 여기서 출발한다. 자, 이렇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쉽게 여러분 배울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게요. 팁. 뭐 제가 드린 팁이 아니라 원래 이탈리아어가 이렇습니다. 자, 보시죠. 리브로는요, 오로 끝났죠. 오로 끝난 명사는요, 오로 끝난 명사는 99% 남성 명사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반대로 얘가 남성 명사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99%는 뒤에 오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성 명사는 어떻습니까? 여성 명사는
A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쫙 읽다가 이게 명사인데 A로 끝났어? 그러면 너는 아마도 여성 명사겠구나. 아이 자식 반갑다 여성 명사 이렇게 생각하고 형용사를 붙일 때도 여성형 전형을 딱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뭐 쓸데없는 단어들까지 왜 성이 있고 난리야 우리를 힘들게 해 라고 고민을 했지만 사실 OA를 보면 그냥 고민 끝. 너 여성이구나 여성 붙여줄게 이렇게 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오 너 남성이구나 아, 남성 붙여줄게 A 오 너 여성 명사구나 뒤에다가 여성형 형사 붙여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OA가 이 뒤바뀔 확률은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살짝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얘네가 2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2로 끝나면 이때부터 지옥 문이 열립니다. 뭐 지옥 문까지는 아니겠지만 혼돈의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로 끝나면요 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아, 배워야 알 수 있어. 폰테 같은 경우는 2로 끝나는데 남성이고요. 클라세 같은 경우는 2로 끝나는데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요거 2로 끝난 경우는 특별히 남성 여성 꼭 외워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명사들을 쭉 외울 때 이게 남성 여성인지 같이 외워야 되는데 얘네가 O나 A로 끝났으면 남성 여성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왜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성수 문제는요 이탈리아어뿐만이 아니라 라틴어 계열,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다 마찬가지로 명사의 성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탈리아어만 유독 참 고맙게 OA의 명중률이 높아요. 다른 언어는 다 E로 끝났을 때처럼 다 생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탈리아어가 우리한테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